발볼 넓은 사람들을 위한 신발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추천 영상 만들기 전에 이 사이즈와 관련된 발볼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나이키나 뉴발란스에서는 발볼 넓은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그 발볼 넓은 제품들이 얼마나 사이즈가, 그러니까 발볼 폭이 넓어지는지 공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뭐 와이드나 투이 제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모델들 그냥 사이즈 반업이나 1업 정도 해서 신어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발볼 넓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신발 중 하나가 에어포스 1일 겁니다. 뭐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에어포스 1 사이즈 추천할 때 발볼 없어도 그냥 정 사이즈 신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발은 실제적으로 발볼이 넓은 신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발볼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 신발 신었을 때 사이즈 업해서 신었는데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신발이 편하거나 발볼이 넓다, 그러니까 크게 나왔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 발등이 높고요. 그리고 이 발가락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른 신발에 비해서 여유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발볼은 그렇게 넓지가 않은 신발이거든요. 나이키 제품 중에 페가수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제품은 동일한 품번을 가지고 와이드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 페가수스는 굉장히 좁게 나온 신발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되게 넓게 나온 신발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와이드 모델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볼이 넓게 나오는 게 나이키에서는 와이드 그리고 엑스트라 와이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발볼을 가진 신발보다 와이드 신발은 폭이 1cm 정도가 큽니다. 가장 넓은 부분이. 그리고 와이드 모델보다 엑스트라 와이드 모델이 1cm 정도 크고요. 그러니까 보통 발볼의 신발 제품보다 엑스트라 와이드 제품은 2cm가 큰 겁니다. 가장 넓은 쪽이 폭이. 뉴발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발란스에서도 D 모델이 일반적인 모델이고요. 그리고 2E, 4E, 그보다 더 큰 사이즈도 나옵니다. 2E가 1.27 정도 크고요. D보다. 그리고 4E가 2E보다 0.93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그렇고 뉴발란스도 그렇고 와이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모델보다 약 1cm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에서 뭐 예를 들자면 9사이즈나 9.5 사이즈, 반 사이즈 커질 때마다 폭이나 길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공개해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나이키 좋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이키 매니아들 사이에서 떠도는 루머가 있거든요. 그 반 사이즈 커질 때마다 사이즈 변화를 보리 사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크기만 하다고 해서 보리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폭은 0.42 정도, 그리고 뭐 길이는 0.63 정도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머인데 이거는. 근데 뉴발란스에서는 정확히 공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뉴발란스에서 공개한 걸 보면은 반사이즈 커질 때마다 폭이 0.31,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반사이즈 커질 때마다 0.42 정도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뉴발란스나 나이키에서 공개한 자료 그대로를 보자면은 와이드 신발의 기준이 되는 거는 발볼이 한 1cm 이상 넓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cm 미만으로 넓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발들 범주에 그냥 넣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뉴발란스에서는 반 사이즈 커질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공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이키는 없지만 그거하고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다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 1업 정도 하면은 볼이 1cm 가까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리뷰할 때 발볼 넓은 분들은 보통 1업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는데 보통 1업 정도 하면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발볼 넓고 발등 높은 분들은 제가 또 리뷰할 때 1업 이상에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발볼이 1cm 이상 아주 넓은 분들은 대체로 발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발 자체가 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1업 이상에서 신고 싶다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사지 말라는 신발들은 길이가 좀 긴 신발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봤을 때. 그런 신발들은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발볼은 넓은데 발 커 보이는 게 싫어서 사이즈업 안 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타이트하게 신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연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골 작업이라고 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한국 아식스는 모르겠고 그런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발들 발볼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가죽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효과가 있고요. 가죽이 적을수록 효과가 좀 덜한데 분명 어느 정도 발볼은 넓혀주기 때문에 신을만 할 겁니다. 발볼 약간 넓은 분들은. 그리고 구독자분이 문의 주셨던 그 발볼러를 위한 신발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주 발볼 넓은 사람들을 위한 신발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찾아보고 그건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브랜드 떠나서 진짜 발볼 넓은 사람들, 진짜 막 1cm, 2cm 막 그렇게 넓은 분들이 신을 만한 신발. 그러니까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한국에서 파는 것들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러닝화 위주고 그마저도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평소에 신을 수 있을 만큼 뭐 예쁜데 발볼이 넓은 신발 그거는 좀 따로 좀 정리를 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